이거 그대로 머드팩 해도 되는 건가? 오, 끊길 것 같아요. 살짝 끊어, 어, 안 돼! 안 돼! 아, 되게 힘들어. 오! 끊어서 이거 돌아가는 거죠. 혼자 말하기 시작. 혼자 말하는 거 진짜 힘들어. 오늘은 도자기를 만들러 왔습니다. 제가 진기장판을 찍으면서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. 팬분들, 그리고 멤버들, 저를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 공방에 왔습니다. 머그컵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좀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할 거냐면요. 어떤 방식이었죠? 진기장판으로 사행시를 해주시면 제가 직접 뽑아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보내드리던가 제가 가야 되나? 조금 이따가는 브이라이브도 진행해서 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나 이야기해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시작을 해볼까요? 머그컵을 일단 두 개를 만들게요. 하나는 그럼 물레로 좀 제작을 해보고 하나는 핸드빌딩. 재밌을 것 같아요. 스케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? 그러면 제가 생각한 그 표정 같은 게 있거든요. 저 약간 어이없는 거 좋아해서 이런 모양이에요. 이쪽 감각이 없어요. 컵이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쓰시는 거다 보니까 밑에도 컸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손잡이 같은 거는 특색 있는 손잡이를 좀 만들고 싶어서 꽈배기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을까요? 하나는 끝났습니다. 하나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게요. 앞치마를 좀 해볼까요, 일단? 뭐가 많이 묻어있는 걸 입어야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? 자, 앞치마를 하고, 팔을 걷고, 오! 오, 빨라! 오! 신난다. 영화에서 본게 있거든요. 살짝 누를까요? 오! 짱신난다. 많이 넓혀야 될까요? 오, 느낌 되게 재밌다. 근데 이렇게 되면 그릇일 것 같은데? 오, 신난다. 살살 오고 있어요. 잠깐만, 이만한 컵은 잘. 붓게 되면 네. 한 15% 정도 수축률이 일어나세요. 아, 작아져요? 아, 작아진대요. 이거 그대로 머드팩 해도 되는 건가? 오, 끊길 것 같아요. 살짝 아, 안 돼! 안 돼! 아, 되게 힘들어. 오! 끊어서 하실게요. 네. 오, 재밌다, 근데.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. 뚫고, 밑에를 좀 평평하게 해주고, 그렇게 찌그러지지 않네? 좀 이게,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. 네. 항아리 형태도 귀여운데요? 이건 이렇게 할게요. 이렇게 네. 형태로 하시겠어요? 네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? 네. 너무 재밌어요. 저 초보자기 때문에 손이 따로 노네. 엄청 크다. 아. 무슨 소리가 났는데 분명히.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? 엄청 아까보다 더큰 머그컵이다. 이 정도 화분 아닌가요? 야, 너무 줄었나? 느껴진다. 근데 숨은 왜 참아지죠? 집중하시다고 그냥 숨이 참아지시죠. 조금 더. 다시 넓어졌잖아. 네, 이 정도면은 좋은 것 같아요, 저. 손을 좀 씻고 올게요. 벌써 뭔가 다한것 같아요.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? 되게 잘 만들어졌네. 네. 벌써 만족스러우면 이건. 손잡이. 네.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촬영놀이 하는 것 네, 같아요. 맞아요. 어렸을 때. 나는 일정치가 않네. 뭔가 동글동글하게 잘 하고 싶은데. 꽈배기를 만든 다음에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요. 꽈배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? 이렇게요. 진짜 크긴 크다.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
좋아. 뭐 같다.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? 이런 건 좀 이상하겠죠? 저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실 회사에서 마카롱을 팔거든요. 근데 거기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던 그 문양인데 들어가지 못했어요. 그래서 한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너무 크잖아 입이. 입이 튀어나왔어. 조금 잘라야 할 것 같아요. 뭔가 만드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제가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나무 같은 것도 깎고 별걸 다 해보긴 했는데 이건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좋아. 네모. 오케이. 진짜 어이없다. 어이없는 거 좋아하세요? 귀여우신데.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표면을 살짝 이렇게 하는구나. 생각보다 잘하는데요? 너무 잘하시는데요? 자기애가 강한 편이에요. 오, 귀엽겠는데? 오, 귀엽겠는데요? 이렇게 얼굴을 붙였습니다. 눈. 눈의 구도를 잘 잡아야 돼. 얘가 좀 긴가? 괜찮을까요? 됐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색칠. 이것도 기대되는데? 너무 다 귀엽게 잘 하셨네.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에다가 조그맣게 그리고 싶어요. 얘가 이만하니까 한 요 정도로 만들고. 와 근데 머그컵 들다가 손목 나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. 아 이게 네모가 어렵구나. 된 것 같아요. 와 진짜 이렇게 말 없는 방송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이 작품에 좀 집중하다 보면 낯으로 줄어드시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작품 세계잖아요. 너무 크다. 너무 크다. 사고 났다. 아,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. 살짝만 조금만. 안 돼. 진짜 마음 아프다. 와 진짜 마음 아프다. 선물을 드려야 돼갖고. 너무 큰가? 아니야. 아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네. 됐어요.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 하잖아요. 진짜 첩첩산 중이다.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이거 똑같은 건데 이 그림을 되게 어이없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손잡이 위에.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? 일단 동그라미를 그리고 좋습니다.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안 그려져요, 선생님. 굳이 너무 두꺼워요.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습니다. 응? 얘가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작은 걸로 해야겠다. 근데 얘가 끝이 좀 모여있는데? 잘하고 싶다. 이거 하는데 이렇게 진지할 줄이야, 내가. 좋아,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네. 물감을 넣으려고요. 네네네네. 좋은 아이디어신데요? 괜찮을까요? 네. 안 돼! 안 돼! 안 가진 곳이 없나? 약간 찌그러졌나?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많이 찌그러졌네 생각보다? 아 왜... 그렇다면 여기 위에가 자국이 확실히 났으니까 대칭으로 이 밑에도 자국을 살짝 내주면 일부러 한 것 같잖아요? 대칭으로 그리고 여기도 살짝 마무리해주고 오! 그럴싸해 괜찮은 것 같아요. 지는 걸까? 이렇게 파서 안에다 물감 넣는 사람이 있었나요? 이런 방법도 있으세요. 아 원래 있어요? 네. 도자기 기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으세요. 약간 배우셨던 것처럼 약간 뭐 같은데요 저? 잘하는 사람 같은데 알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? 아니요.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이없지만 대갖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나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보고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. 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보고 얘는 조금 마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채울게요. 뒤에서 형 계속 무브를 추고 있는 건 어때요? 뒤에서? 나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계속